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현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미국 증시를 보면은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자,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흐름을 좀 짚어 주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 미국 증시는 혼조세 내지는 뭐 하락세로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에 연동되면서 물론 이제 저점을 확인하면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미국 1월달 고용지표라든가 1월 ISM 제조업 서비스업 경기 지금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경제지표들이 좀 예상보다는 좀 호조세를 좀 기록을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뭐 연착륙 가능성 그 이상으로 노랜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무착륙 그 가능성 자체가 좀 높아진 점이 물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부식시키는 데는 밀조하고 있습니다만 이면에 특히 이제 금융시장에 좀 반등을 이끌어왔던 것들이 결국엔 연준의 피벗,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다소 좀 약화되면서, 그러니까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러니까 사이클 진입에 대한 어떤 그 기대는 여전히 살아있긴 합니다만 그 첫 금리 인하 시점 자체가 좀 조금씩 뒤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금리는 뭐 장단기 금리 모두 좀 상승을 하고 그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결국엔 1월 고용 지표는 물론 표면상으로는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만 뭐 연내 계절 조정이라든가 이제 그런 어떤 일부 뭐 통계상 불일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월과 3월 고용 지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에 어느 정도의 좀 고용이 발생됐는지 여부 그리고 이번에 특히 이제 물가와 관련돼서 이제 임금 상승률이 좀 예상치를 좀 거의 두 배 가까이 좀 넘었었는데 근로 시간이 좀 줄면서 좀 임금 상승률이 좀 튀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상 기후에 따른 어떤 노이즈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고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금융 시장은 자연스럽게 3월보다는 5월 아니면 뭐 6월 정도에 이제 금리 인하가 처음 시작되지 않겠냐라고 좀 그 기대감 자체가 좀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는 첫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면서 지금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향후에 주목할 만한 변수나 이벤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다음 주에 발표되는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이제 12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물론 이제 4%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좀 시장에 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헤드라인 CPI가 3%를 하회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어 CPI 같은 경우도 이제 4%를 이제 하회하기 시작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낮아지는지, 그러니까 지금 공급단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됐는데 수요단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느 정도로 낮아지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그 1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를 보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뭐 미시건대라든가 뉴욕 연내에서 발표하는 뭐 대부분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3%대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가의 어떤 반등보다는 뭐 속도는 좀 더딜 수는 있겠습니다만 디스인플레이션이 좀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자체가 3월에서 이제 5월로 좀 옮겨지고 있긴 합니다만 물론 이제 추가 이제 그 경제 지표 호조 여부에 따라서 더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여전히 뭐 2분기 중 금리 인하는 좀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가 지금 어쨌든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뭐 철강, 화학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도세가 주가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어떤 수급이 어떻게 풀리는지 뭐 그런 여부들도 함께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 지표와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